다짜고짜 끌려가 납치된 여인. 이 마누라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12억을 입금해! 거액을 요구하는 납치범들. 이 납치극에 얽힌 사연은 보름 후. 엄마가 보니까 여기 가구가 좋아. 딸과 함께 혼수품으로 살아온 은진 씨. 엄마가 봐도 시켜 이건데 한번 이거 봐봐. 엄마 너무 좋은데? 좋지? 그리고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 때문인지 비싼 혼수품을 팍팍 삽니다. 어, 그래 여기 앉아있어. 저기 아까 굴른 거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이걸로? 손님, 체크카드 잔액 부족하다고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수익금이 들어왔을 텐데. 어머,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수익금이 들어오기로 돼 있던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마침 미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 미경아. 어, 그러니까. 너도 안 들어왔어? 민경 씨도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뭔가 일이 잘못돼가는 듯한데요. 그날 밤 서둘러 회사로 가보는 민경 씨와 은진 씨.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먼저 와서 사태 파악을 하고 있던 연경 씨는 눈물부터 쏟는데요. 어떻게 강진아 그놈이 다 갖고 뛰었대. 아 이거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라고. 잘나가던 사업가 진우 씨가 사기꾼이라니 이게 대체 웬일입니까? 매주 들어온 이자로 쏠쏠이 재미를 보던 세 사람은 투자 금액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수익을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회사 대표 잠적으로 한순간에 부푼 꿈이 다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동안 세 사람이 투자한 돈만 무려 12억 원. 총 피해액이 무려 2,7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모두 사기당한 세 사람 하늘이 무너집니다. 남편한테 사기당했다고 하면 난리 날 텐데. 난 우리 딸 시집 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아빠 없다고 시댁에서 안 좋아하는데 거기다 혼수품까지 못해가면 어떡해. 야야야야 우리 그러지 말고 신고할까? 아 안돼 그러면은 조사받고 그 다음에 전화 연락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나 20년 동안 빙땅치고 그 돈을 사기까지 당한 걸 알면 나 쫓겨나고 말 거야. 가족들에게 들통이 날까 싶고도 못하는 세상. 그런데 그때 강사장 와이프 아니야? 쇼핑을 즐기고 있는 애랑 씨를 발견합니다. 과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미소로 물건을 끊임없이 사고 있는 애랑 씨.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 사람은 불화통이 터집니다. 우리 돈 사기 처먹고 저렇게 펑펑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저 명품 가방, 명품 옷 저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쟤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러지. 그럼 우리 쟤 이용해서 우리 돈 찾자. 총 12억이라는 큰 돈을 사기당한 주부 3인방은 X가 자신들에게 사기친 돈으로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과 100억 원대의 돈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아내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애랑 씨 아니야? 어머, 그러니. 언니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뭐 그냥 쇼핑. 언니들도 쇼핑 좋아하는구나. 아, 그럼. 여기 물건 너무 좋죠? 그저 판거만 하는 애랑 씨. 애랑 씨,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할까? 그치. 아, 좋아요. 안 그래도 쇼핑 3시간째 하는 거라서. 아유, 힘들고 있어. 그래.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커피 마시네. 이렇게 봐요. 과연 세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여자들끼리 바캉스요? 정말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근데 저기 강 사장님한테는 비밀이다. 응? 왜요? 아니 뭐 직장 동료끼리 그 네. 여행 간다 그러면은 뭐 강 사장이 좋아하겠어. 우리도 불편하고. 하긴 그렇겠네요. 출발할 때까지만 비밀로 해요. 뭐 이미 떠나버리고 나면 어떻게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바캉스를 가장한 납치극. 순진한 애랑 씨 아무것도 모른 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납치된 내랑 씨. 바캉스 가려고 나왔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내려! 내리라고! 진짜 언니들,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자기 남편이 우리 돈을 갖고 날랐다고? 자기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이 왜 그래요? 답답해! 강진우의 실체를 얘기하는 세 사람. 나랑 씨는 적잖은 충격과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니. 어떡하니? 미안해요. 어떡해. 우리도 우리 돈만 찾으면 돼. 다치게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말아요. 내가 납치됐다고 했으니까 당장 돈 보내줄 거예요. 아니 지금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래? 확인해봐요. 사기꾼일지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끝까지 믿는 애랑 씨. 맞아요? 틀림없이 돈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들어왔어? 입금 안 됐어? 아이고 애랑 씨 괜히 민망해집니다. 진짜 없어요? 급기야 남편에게 자신의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거네. 어머.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네. 실감? 내가 막 이렇게 고문 당하고 한다고 하면 무서워서라도 돈 보내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질이 납치범을 돕다니요? 왜 잘 나와요? 오, 그렇지. 실감 나는 인질극을 위해 카메라 테스트에 분장까지 하는 애랑 씨. 뒤집어지는 남편 손 벌써 까맣게 잊은 것 같은데요. 와우, 다들 지금 영화 촬영에도 하는 기분인가 봅니다. 이렇게 완성된 납치 영상. 이 마누라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장 12억을 입금해. 돈만 보내주면 다 돌려보내준대요. 살려주세요. 애랑 씨 정말 연기 잘하는데요. 그 정도면은 진우 씨 당장 입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밤이 되도록 아직도 그곳에 그대로 있는 애랑 씨. 다 같이 과자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름 바가지 너무 덥다. 여름은 흥미진진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속은 차들어가. 영상 보낸 지가 언젠데 왜 연락이 없는 거야? 돈 안 보내주면 우리 딸 어떻게 시집 보내? 걱정 마세요. 전 들어올 거예요. 네 사람 모두 애 같답니다. 꼼짝마! 그런데 그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입금하는 돈 대신에 경찰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강미경! 강은진, 서경경! 니들을 특수강도 및 특수강금 혐의로 체포한다. 체포해! 사기당한 돈을 되돌려받으려다 체포돼가는 세 사람. 그리고 그때 현장에 나타난 강은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5시간 전 다급히 집으로 돌아간 강진우.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데요. 그 돈 많다던 강진우 씨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한 푼도 없어. 그간 흥청망청 돈을 써온 터라 한 푼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휴대전화로 전송된 동영상. 네 마누라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12억을 입금해! 아, 미치겠네. 돈이 있어야 돈을 보내주지. 3,500명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챘던 피라미드 회사의 대표였던 X는 황당하게도 3명의 주부들에게 갚을 돈이 없다며 자수를 했는데요. 경찰은
씨와의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납치범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 많이 다친 거야?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내가 납치가 됐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그건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 몸값이 아까우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주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언니들 돈만 12억을 해먹었다며!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납치당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차소를 한 강진우 역시 구속이 됩니다. 피해액 총 2,7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 금액이 컸던 만큼 비롯해 함께 사기를 친 주범들은 최고 무기징역부터 20년에서 10년형의 엄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납치극을 벌인 3명의 주부에게는 죄질은 나쁘지만 사기 피해가 컸던 만큼 범행의 동기가 이해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선처를 베풀어 징역 1년 6월에서 2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돈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사기를 친 사람도 사기를 당한 사람도 모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